어제부터 이러시지, 부드럽게. 제가 낯을 좀 가렸어요. 성격도 좀 못났고. 많이 모나신 것 같던데? 겨우 그 정도로 놀라시면 곤란하죠. 앞으로는 자주 놀라게 해드릴게요. 긍정적인 부분에서. 기대할게요. 상무님도 저좀 놀라게 해주시고요. 뭘요? 이번 일은 웬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. 긍정적인 부분에서. 그럼 저도 바빠서. 아, 제가 깜빡했는데요. 화장 하나, 옷한벌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. 그냥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. 화장 하나, 옷 한 벌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. 그냥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. 알겠죠? 그건 걱정 마세요.